같은 시각 아들의 전화를 받은 아빠도 한 걸음에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둠이 짙었지만 아들의 뒷모습만 보고도 금방 아들을 찾아냅니다. 성우야. 아빠. 너 왜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어?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이 날씨? 너 안 추워? 나 안 추워. 진짜? 너 이러고 있으면 엄마 걱정하는데 엄마 연락했어? 연락하고 왔으니까 걱정 마. 아빠는 안 추워? 응, 아빠는 괜찮아. 추워. 아들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바람도 많이 불고. 아휴. 진짜 아빠가 벗어줄게. 아, 나 안 추워. 진짜? 아, 나 진짜 안 추워. 몸에 열이 너무 많아. 아빠도 몸에 열 많잖아. 닮았나 보다. 아, 내가 아빠 닮았나 봐. 내 아들. 응? 진짜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아빠랑 살면 안 돼?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여태까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아빠도 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 엄마 기다려봐. 엄마랑 잘 지내고. 엄마 이해 좀 해줘.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를 아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도 아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아침인데 어디지? 위치 추적기가 표시하는 곳을 따라 움직이던 엄마. 네? 드디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상우가? 상우가? 야 상우! 어쩐 일이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상욱이던 여기 왜 있고? 어떻게 왔어? 아니 둘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아, 뭘 이따 얘기해? 지금 애 데리고 이 밤에 추운데 지금 애 덜덜 떨고 있는 거 안 보여? 애를 지금 2층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미안해. 아니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불렀어. 아빠한테 뭐라 하지 마. 아빠를 왜 불러? 엄마를 불러야지. 아, 상욱이가 아빠랑 할 얘기 좀. 아니 당신이 애가 부른다고 여기를 왜 오는데? 당신이 뭔데 여기로 와? 네, 나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다짜고짜 화만 내는 엄마를 보다 못한 아들이 결국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 그만하라고! 상욱아, 상욱아 엄마한테 왜 그래? 나 엄마랑 사는 거 지옥이야 지옥! 엄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아 진짜 이제 엄마랑 못 살겠어. 나 아빠랑 얘기하자. 당신도 소용없지. 응? 엄마랑 못 살겠다고? 상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집으로 돌아가. 돌아가. 진심. 상우 얘기 그냥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당신 때문에. 내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거야? 어? 당신이 애들을 이렇게 받아주니까 애들이 그러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진짜 알았어. 그동안 당신 때문에 다 내는데 정신같이 왜? 상우가 엄마 아빠 얘기할게. 왜 내 인생이 자꾸 끼어드는데? 상우가 아빠 얘기할게. 잠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아 그 상우가 그 엄마가 그 흥분해서 엄마가 안 섞였다 흥분해서 아무 말 막 한 거야. 나중에 아빠랑 얘기하자 상우가. 응? 알았지? 당신 뭔 소리냐고.
이따 들어가자, 응? 응? 아니야. 상욱이도 이제 알 때 됐어. 당신 왜 그래요? 상욱이도 이제 알 때 됐다고. 똑바로. 상욱아, 나중에 아빠 얘기해줄게. 똑바로. 똑바로 얘기하라고. 상욱아, 아빠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똑바로 얘기하라고. 상욱아, 왜? 상욱아, 엄마한테 왜 그래요? 상욱아. 우리 친아빠 아니야. 당신 왜 그래, 진짜. 피엄마물 안 섞인 남이라고.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알았어? 어? 당신 때문이야. 이성을 잃어버린 엄마가 쏟아낸 충격적인 고백.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아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그녀는 17년 전 그날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습니다. 오빠만 믿으라며. 이제 와서 헤어지자 그러면 난 어떡해? 나도 많이 노력했어. 오빠, 실은 나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수지야. 갈게. 오빠! 오빠! 차갑게 식은 사랑 앞에서 차마 임신을 말할 수 없었던 수지 씨. 뜻하지 않은 이별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는 걸 눈치채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떠나는 그 남자 아이 핑계대고 잡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지키고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죽으려고 냈었어요. 홀로 남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수지 씨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주던 한 남자, 바로 영수 씨였죠. 놔! 놀라고!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내겠다. 나는 너 평생 안 울릴게. 나랑 결혼하자. 뭐? 나 너 안 좋아해. 나 그 사람 좋아한다고. 그런데 내가 너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놈이 너랑 결혼 못한다잖아. 정신 차려. 너야말로 정신 차려. 나 그 사람 아이 가졌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너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 넌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고! 난 그깟 자존심보다 네가 더 중요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애를 키워? 너 혼자 힘들어. 내가 그 애 진짜 내 자식처럼 키울게.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깊은 상처마저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빠가 자신의 친부가 아님을 알게 됐지만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내래요. 엄마는 안 보이시네. 엄마는 일찍 출근하셨어요. 지민아, 짐 다 쌌어? 불 끄고. 그리고 딸 역시 오빠와 같은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가자. 자식을 향한 엄마의 잘못된 사랑이 불러온 참담한 대가. 결국 아이들은 엄마를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잘 챙겼지? 괜찮으니까 다 빨리. 아들의 선택을 지켜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다하는 관계가 더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아빠가 아니라는데도 가겠다잖아요. 상욱이가 마음이 편한 게
저한텐 제일 중요해요. 아들이 가슴 아프고 힘든 건 제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일반 통행 아니고 아들이 날 사랑할 수 있게, 아들이 날 이해하고 나에게 뭐든 털어놓고 편한 엄마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볼 거예요. 아빠를 선택한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빠의 실수를 끝내 말하지 않은 건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도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였는데요. 지금 당신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더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요?